전남 여수에서 몽골배가 침몰했습니다. 11명이 구조가 됐는데요. 실종됐는데, 자, 우리 남한이 계속 찾아주고 있죠. 예. 관련된 소식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일인데요. 한시경에 바로 몽골 국적의 북한인이 1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철광석을 6,400톤 싣고 가다가 거문도 약 64km 지점에 남동쪽으로 64km 지점에서 침몰을 했습니다. 저게 바로 구조하기 위해서 서치라이트를 켠 모습이군요. 예. 아침 일찍부터 바로 해경이 네. 지금 현재 실종자들을 수색에 나섰는데요. 네. 3명을 구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명은 사망한 채로 발견을 했고요. 네. 나머지 11명은 현재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에서 헤엄치는 사람. 네. 그러네요. 지금 구조하고 있는 장면이죠. 네. 자, 국적의 선박에 탄 북한 선원들을 우리 해양경찰이 구조하고 있습니다. 저 배는 북한 청진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중국 양저우로 철광석을 싣고 가던 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길이가 110m고 너비는 16.5m 정도 되기 때문에 화물선, 즉 철광석 화물선으로서는 좀 작은 배다. 요새는 철광석을 보통 싣고 다닐 때는 지금 영문으로 울란바토르, 몽골의 수도 이름이 울란바토르인데 그렇게 써 있는데요. 그렇죠. 배 근데 이름은 궁금한 게요. 몽골 배인데 선원은 전원이 다 북한 사람이다. 예.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중국의 배인데 선적만 몽골로 해놓고 북한에서 대여받아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배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북한 배인데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몽골 선적으로 해놨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제주 해경에서 구조된 선원 3명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같이 조사가 될 것으로 그렇네요. 예상이 아니, 됩니다. 몽골이라는 게 완전 내륙 국가잖아요. 바다도 그렇죠. 없는데. 배가 전혀 있을 필요가 없는 나라죠. 그렇죠. 근데 배 국적, 배 소속은 이제 몽골 걸로 돼 있고. 예. 자, 청진항을 떠나서요. 청진항을 떠나서 쭉 동해로 내려와가지고 대한해협을 지켜서 바로 제주도와 전라남도 사이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제주도와 여수 사이를 지난 요 예. 거문도는 바로 제주도 약간 북동쪽, 그리고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약간 남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거기 남쪽을 지나다가다가 바로 침몰이 된 겁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제주를 돌아가지 않고 최단 거리, 대한해협을 통과해서 양저우로 가려던 배네요. 예, 지금 양저우는 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항은 아니고요. 중국의 가장 큰 양자강을 쭉 들어가가지고 한 250km 정도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내륙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저 선원들이 제주에 있는 병원에 지금 후송이 됐지 않습니까? 제주 한라병원에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한라병원에 있는 그 선원들은 만약에 다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그 전에도 과거에도 북한에서 어선, 즉 어부가 고기를 잡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남쪽으로 왔거나 아니면 이렇게 화물선을 타고 가다가 침몰이 됐거나 했을 경우에는 모두 조사를 마친 뒤 북한으로 돌려보내줬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조사를 마치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여수 앞바다에서 침몰한 북한, 그러니까 몽골 선적의 배, 그 북한 선원 16명 탄걸 보면서요. 이런 게 바로 남북 관계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험한 소리를 해가면서 우리의 대통령을 욕했던 북한인데요. 자국민 16명, 우리가 구해줬잖아요. 또 우리가 수색 작업하고 있고요. 또 시체 처리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돌려받으려고 하는 건지, 또 우리가 돌려주면 또 한국으로 귀화하겠다, 귀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얘기할 겁니까? 고문했다고 얘기할 겁니까? 자, 북한도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것 같고요. 이 상황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될 이번 것 침몰 같습니다. 사건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철광석 싣고 가던 그 배가 너무 작은 배로 우리 같은 경우는 2, 30만 톤씩 철광석을 실을 수 있는 배가 있거든요. 6,400톤뿐이 안 된다 하는 아주 작은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거기가 빠진 그 배가 105m 해저입니다. 그 심해 잠수사까지 모두 동원을 해서 살아있는지, 그리고 설령 사망을 했더라도 그 사람들을 모두 구조해가지고 시체라도 돌려보내주려고 하는데, 북한이 이에 대해서 아주 좀 지금과 같은 자세를 좀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무엇을 정치적으로 말하건 이건 인도적인 문제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겁니다. 그리고 관계 개선의 한 계기가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